아이고 아이고 운전자분께서 지금 손을 놓고 쓰리쿠션을 했다고 이래서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묘한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 카니발이 지금 운전자분께서 지금 손을 놓고 그리고 톨게이트를 들어갔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쓰리쿠션을 했다고,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좀 황당하죠? 이게 무슨 사고인가요? 일단 제목부터 틀렸죠. 제목이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카니발 박살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고요. 카니발이 달려있는 건 ADAS 주행보조장치죠. 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주행을 보조해준다 이거지, 이걸 자율주행이라거나 반자율주행이라는 표현도 써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절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써있네요. 다시는 테슬라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써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테슬라도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은 아니죠. 주행보조장치입니다. 영어로는 ADAS라고 해요.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간다 할 때 넘어가지 않게 살짝 막아주고, 제동을 안 한다 오, 이 사람 제동 안 하네 이럴 때 살짝 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살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톨게이트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고는 왜 났나? 운전자가 맹신을 했거나 딴짓을 했거나 아니면 졸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아, 운전자 바보구만. 아, 운전자가 잘못이네. 맞습니다. 운전자 잘못이죠. 근데 요즘 톨게이트에서 이런 ADAS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운전자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조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의 ADAS 절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해주지 못합니다. 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톨게이트가 나타나면 심지어는 나 이 핸들 조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러면서 핸들 조향을 그냥 풀어버려요. 아니 이걸 아무 말 없이 풀어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놀랍게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내 시속 100km로 세팅이 났으면 그냥 시속 100km로 그냥 가요. 앞에 차들이 있다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은 시속 100km까지 오히려 가속을 해서 그냥 달립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지? 아, 톨게이트의 속도 줄이는 기술이 없어서? 아니죠. 속도 카메라 딱 나타나면 시속 80km면 80km, 60km면 60km 이렇게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칼같이 딱 줄이잖아요. 근데 톨게이트는 30km 제한이라고 딱 써있는데 이걸 속도를 안 줄여주나? 이거 지금 위험하죠. 만약에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확 줄여줬다면 차가 감속하니까 운전자가 딴짓했어도 어느 정도 알 거고, 졸았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잖아요.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 뭐야 하면서 뭔가 대응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속도를 안 줄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톨게이트를 잘 통과하진 못해요. 근데 적어도 속도를 많이 줄여준다. 이게 작지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자동 조향 장치,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요 기능, 요게 꺼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조향 기능이 꺼지는 경우에 테슬라는 삐삐삐삐삐 하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어떻게 하느냐? 띵 하는 소리가 나고 그냥 끝납니다. ADAS가 뭐예요? 차가 핸들을 돌려주겠다, 이 브레이크도 내가 밟아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야 내가 좀 전까지 해주던 거 앞으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띵 띵 이건 아니 너무 어슬하죠. 이래서 됩니까? 톨게이트에서 속도 줄이는 기능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해지됐을 때 이 알림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이거 자동차 회사들의 빠른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제조사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보다 먼저 운전자가 각성해야죠. 아니 차가 점점 편리해진다고 거기에 기대서 사고를 일으키게 이 정도까지 해서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막으려면 어쩌겠어요. 제조사가 더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이 연구원분들은 좀 억울한 마음도 있으시겠다. 하지만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더욱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